인간의 심연에 관련된 이야기가 상당히 분석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다라는 게 제 흥미를 끌었고요. 깊이를 가지고 설명이 되어 있어서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. 아마도 당시에 굉장히 그 당황함으로 인한 그런 잘못된 선택. 오영재 같이 집요하고 머리도 좋고 이런 사람이 굉장히 두려웠겠죠. 어떻게든 피하고 싶은데 뭐 피할 방도도 별로 없고 그야말로 무기력한 아버지였을 거예요. 오영재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가장 전형적 사이코패스, 냉혈한에 해당하는 인물이고 누군가를 괴롭히고자 하는 오영재의 뭐 특성, 캐릭터가 이제 사실은 범행 뭐 동기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겠죠.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보다 범죄를 저지른 자신의 뭐 보호자를 바라보는 시각이 어떻게 이제 심화되는지 분석적으로 보시자면 아마 굉장히 큰 흥미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.